오늘도 새로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날이 지금 조금 흐립니다. 오늘도 역시 삼세기하고 토끼하고 이래 와가 있습니다. 하도 새끼들을 안 데리고 와서 이 깃은 분뇨거든요. 밀크 분뇨를. 이 갔다가 혹시나 먹을랑가 타줬더만 어미낭들은 안 먹네요. 이제 무뭐 새끼낭 수유하는 데서 온대. 새끼낭들은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토끼 저기 귀가하는 데서 새끼낭을 봤거든요. 3마리 있던데 보니까 치즈낭이더라고요. 조그만한 게 수속에서 내가 이래 꼭 귀가하는 데 올라가가 이래 봤더만은 전부 다 후다닥 숨더라고요. 얼마나 귀여운지. 근데 너무 작아갖고 사진 촬영은 했는데 잘안 보입니다. 그래. 영상 찍어 놓고 올리진 않았거든요. 그래. 보면 너무 작아요. 아, 진짜 작은 애들이더라고요. 토끼도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뇨를 혹시나 싶어 타가와가 이렇게 주보니까 분뇨는 안 먹네요. 닭가슴살. 이 국물을 엄청 좋아해요. 둘 다. 국물요 한 거푸 주면 다 먹거든요. 제가 무척 고팠는가 잘 먹어요. 제가 보면서도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해놓고 먹거든요. 그 습관이 참 우스운 게 제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항상 이래 보면 낭이들도 보면 제가 이래 좀 가차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하루 삼시 세끼를 절대 안 굶고 한끼 굶으면 저도 큰일 나거든요. 그래, 그 생각을 해서 그러는가. 제가 아마 내가 보면 낭이들도 이래 막 이래 가차 주는 좀 내가 보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우리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. 우리 강아지 키울 때도 온체 이래 막 같이 이래 주다 보니까 당뇨가 있어갖고 10년 넘게 살다가 결국은 하늘 날아가 버렸거든요. 그게 몸에 배인 습관이 이게 참 내가 보면 우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뭘 내가 이래 막 부족하게 주면 내가 좀막 이래 그거 해서 자꾸 이래 갖춰주는 게 버릇이 됐어요. 앞으로는 조금씩 이래 제가 이래 뭐 이래 그거를 근데 지금 뭘안 줄래 해도 아이들이 아침에 언제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또막 사료만 줄 수도 없고 특히 사료는 들어 이래 보면 다니면 이래 나눠놓는 곳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낭이들이 이래 안 먹던 걸 이래 먹기 때문에 여기 막 아침에 기다리고 일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침을 잘 먹습니다. 같이 해놓고. 항상 아침에 저 먼저 막 든든하게 식구들하고 먹고, 먹으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또막 좋아요도 다 달아주고, 또막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거든요. 제가 막 보면 하루가 엄청 너무 바빠요. 유튜브하고부터. 저기 까미야 어서 와 까미 오네요 까미야 빨리 내려와 아이고 저살 위에서 살 보고 대장랑이나 이래 없으면 오는 것 같아 까미야 어서 온나 밥 먹자 괜찮다 밥 먹자 아이고 까미가 왔다 가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안 그래도 애가 맨날 저렇게 기운이 없어 다니기 때문에 어서 고 있으라 까미 챙겨주고 아이들 좀더 챙겨줘야 되겠습니다. 어쨌건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까미야, 줄게. 오늘 생선 많이 가져왔다. 그래, 다들 행복하십시오.